이때 이것이 주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제 이것에 피동문을 썼을 때 책이 철수에 의해 읽혔다. 이렇게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로 가서 이 주어가 그 동작의 대상이 되면 이때 우리는 피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문이다라는 말, 주동문이라는 말은 정해진 게 아니라 사동문에 상대되는 말이 주동이고 피동을 만들었을 때그 상대되는 말은 뭐예요? 능동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때 읽히다와 아까 사동의 읽히다는 똑같이 히를 쓰지. 그래서 아까 사동전미사 10개 중에 이히리기는 동시에 피동전미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금방 사동과 피동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꾸 엮이는 이유는 바로 이 피동전미사 이히리기와 사동전미사 이히리기가 같은 형태라. 나머지 우구추 읍히익히에는 사동전미사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사동사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이히리기의 경우에는 이것이 피동전미사도 있고 사동전미사도 있으니까 그래서 엮이는 거라고. 자, 이 경우 읽혔다. 그런데 주어가 사물이 왔잖아. 대체적으로 이렇게 주어가 사물이 오고 그 동작의 대상이 되면 이를 우리는 피동이다. 영어라면 수동태다라고 하고 우리는 피동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 능동은 주어가 직접 그 동작을 하는 거고 피동은 주어가 그 동작에 당하는 것,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 이를 피동문이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철수가 책을 읽었다가 주동이냐, 능동이냐 하는 것은 그 상대가 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는 것이지, 철수가 책을 읽었다는 능동이요, 주동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철수가 책을 읽었다를 두고 사동문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걸 주동문으로 보는 거고 철수가 책을 읽었다를 두고 피동문을 만들어라 그러면 얘는 능동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피동을 만드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 먼저 전미사를 넣어서 피동을 만들면 아까 사동문처럼 얘도 무슨 피동문이라고 말하겠어? 전미사를 넣어서 피동을 만들면 뭐라고 이름 붙이겠어? 파생적 피동문. 이해됐어요?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하고 또 어떤 단어에 따라서는 이렇게